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캠핑카. 지하 주차장. 차량 얼마입니까 이거는? 3층은 3,000. 3층은 3,000. 3층은 3,000. 2층 2층짜리는 2,500. 2,500이요? 네, 2,500. 아. 이제 저희는 2층짜리는 지하 주차장을 막 드나들 수 있어요. 아, 이게 3.5m인 것 같을 텐데 얘는, 지하 주차장이. 얘는 3층짜리잖아요. 예. 기본 높이 2,750. 아.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는 750. 이렇게 아.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2층짜리 캠핑카는 2,150에 올라가는 게 86이 더 올라가요. 860. 그러니까 아. 3m 높이를 평상시 바깥에서 있다가 예. 주차장 들어갈 때는 2.1m로 쫙 내려가니까 아~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그것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도 넓어요. 지금 여기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예. 2m 짜리는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간을 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로우팝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1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작도시 예. 천장이 삼각김밥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 아 위로 그냥 네, 수직으로 그냥 쭉 올라가니까 아~ 그런 것들이 캠핑카로서 공간의 절반을 더 이득인 그런 요소 차이가. 그게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자동이죠. 다 자동으로. 심지어 리모컨만 두드려도 될 만큼 원하면 뭐든지 다 자동으로. 아 그렇지만 기본은 스위치 토글 스위치로 아~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복관이 다 기본이. 한 2단 2,500이면 상당히 캠핑카는 저렴한 편인데 다른 데보다 한 400 정도 그러니까요 400 정도 저렴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풀옵션으로. 아 그러니까 딴 데는 보통 보면 배터리가 한 200A 300A 써요. 저희 600A가 기본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인도 다른 데 빠져있는데 우리 원인까지 다 포함하고 무시동이 또 그것도 2kg 아니라 5kg 아 원인까지 해서 인버터가 예. 대부분 2kg짜리 쓰는데 우린 3kg 그게 다 기본이에요. 아 옵션이 아니라 전자레인지도 기본, 물통도 오수통, 청수통 다 한 40 정도 물통만 있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청수통 하나, 오수통 하나 다 80m, 160m를 그것도 다 기본.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걸 만들 때 부도덕한 건 뭐냐면 옵션이 없으면 차가 기동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 때 바퀴 없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캠핑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게 기본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심지어 에어컨까지 포함해서 2,500입니다. 아, 이게 차량은 쌍용? 차량은 쌍용 넥스턴. 아, 넥스턴 같은. 아. 넥스턴 칸이 제일 칸. 좋지만 예. 쌍용 계열의 모든 픽업들은 다 됩니다. 아. 그동안 액티온도 있었고 프란도도 됐고 넥스턴 스포츠도 되고 넥스턴 스포츠 칸도 되고 다 되고 사륜으로 되어 있는 차를 갖고 오시면 예. 웬만한 픽업은 다 되죠. 코로나도 해줬었대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좀 공간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뒷좌석은 공간을. 거기도 여기 사람이 놓을 수 있어요? 뒷좌석에서? 요 두 번째 2열에. 예. 2열은 이제, 그거는 옵션이죠.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뒷좌석을 펼치게 할 거냐, 아니면 원래대로 둘 거냐. 뭐, 옵션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기서 구멍을 뚫는 것이 캠핑카를 쓰는 데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있거나 애들이 놀이공원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 부분들, 여성들이 보안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정된 감으로 저걸 다 잠궈놓고 그리고 어디 갔을 때 안전하게 안에서 걸어다닐 수 있거나 눈비가 왔을 때 편안하게 있는데 뒤쫓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구멍을 뚫어놓으면 서로 캐빈과 이런 원래 본체에서 나는 소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들은 히터나 에어컨이 공기가 안팎을 갖다가 드나들기 때문에 단점도 있는 거죠. 구멍을 뚫으면 옵션이 얼마 정도 더 추가돼요? 그건 이제 작게 하면 150만원, 아. 천장까지 뻥 뚫으면 한 260만원 정도. 꽤 나가네. 네. 그 이제 그냥 대충 나무를 뚫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알루미늄 판에 구멍을 양쪽으로 되는 걸 뚫어야 되죠. 캐빈에. 자동차에 있는 철판 다 띄어내고 위에까지 작업해야 되니까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며칠 걸리는 작업입니다. 아. 이건 왜 비싸냐 싸냐의 개념은 재료비도 중요하지만 공임도 되게 중요해요. 아. 시간이 중요해요. 이거를 하이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우팝은 요까지 따고 와요. 2.6m. 2.6m까지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천장이 지금은 창문까지 왔지만 실제적으로 하이팝은 로우팝은 2.1m짜리는 저부터 여기까지 거의 4m가 가까운 면적자 그게 생기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예요. 아.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AS는 몇 년까지 돼요? AS는 기본 무상은 1년인데 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죽기 전까지 다 AS입니다. 12년 동안 고객들과 좋은 관계로 전부 다 웬만한 거 고쳐드리죠. 아. 다른 데는 조그만 데는 그냥 뭐 하나 다른 데서 만든 걸 갖다 OEM으로 붙여서 팔면 AS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 만든 거 다 고쳤기 때문에 하다못해 남이 캠핑카를 갖고 와서 고쳐주는 판이죠. 아. 결국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희들한테 오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명의를 찾아서 오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한테 고쳐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